혼자 계신 분들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대답도 안 하시네. 아내가 옆에서 귀찮게 가지고 기도 좀 하는 못하는 것보다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쳤어도 졸업을 하면은 졸업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수고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을 인위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의 2위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게 별 낯선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40%가 이혼을 하는 그러한 30, 40대의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고만 있다는 것도 굉장한 거죠. 10명 중에 4명은 이혼한 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문란해진 그러한 성풍조가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의 25%가 위락업소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길거리 지나가는 4명 중에 1명의 여자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군대 종사하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고 그냥 편한 게 좋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성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급변하는 사회와 함께 가정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파탄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구약의 욥은 고난과 경건의 승리를 욥기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욥의 이름 앞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로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고난 중에 고난에 빠졌습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떤 도움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조력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주실 분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를 않습니다. SMS를 향해서 법궤를 메고 가는 두 마리의 암수처럼 혼자 법궤를 메고 홀로 끌고 갔으면 아마 이 손은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암수가 함께 법궤를 치고 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힘을 주고 뒤에 젖먹이 새끼를 떼놓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굳건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멍에를 함께 뵐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정말 힘들다고 할 때 교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욕심주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지금도 30년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과 또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내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만나서 술친구가 되고 이렇게 가까이 사귀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주고 내 형제도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유 있는 반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성들의 인권이 폭발적으로 신장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희 어머님 시대만 해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겸상을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따뜻한 밥을 사주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렇게 찬밥을 드시는 걸 저는 몇번 봤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이렇게 참 여성이라는 거 그러면서 옛날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자의 일생이라고 아십니까? 제 가사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를 이렇게 움직이셔요. 여자가 외로워도 슬퍼도 그래도 뭐 무슨 이렇게 하면서 부르셔요. 왜 이렇게 슬프게 인생을 사시나. 그런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여자분들이 다 살아오셨나봐. 그래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제가 왜 그 어머니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옛날 가수들이 부르면 저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셨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이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맞는 남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사거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내 맞는 남편.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멍들어 있는 남자가 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한테 맞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거. 상당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행히 아마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등등하게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게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사모님이 굶고 끓여서 냉동실을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데워 잡수세요. 그러면 그냥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다 안 오면은 혼자 밥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여성분들은 이렇게 인권이 많이 이제 평등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평등한 게 좋은 거죠. 욥의 아내는 남편의 경건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은 그 욥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좀 어떻게 좀 해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자일 때는 그의 경건이 자랑스러웠지만 거짓 신세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니 남편의 신앙이 광신도이거나 위선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오늘날도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부도와 파산으로 어려워지고 자녀가 죽었다면 부모는 부부는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 가정들이 이렇게 늘고 있어서 이제 예전보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분들을 대처를 할까라고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해체 상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이혼 상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정도